뭐냐? 효리야. 네? 여기 4번 뭐야? 왕을 공격할 때, 그 남자는 또한 다쳤다지. 맞아? 아니, 이거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저 폴주는 무조건 아닌 것 같다고 그 사람 일단 4번은 일치하지 찍어야지. 안 않지. 돼요. 근데 왜 3번이 안 했어? 이쪽에 드린 것 같아, 5번이. 만약에 이쪽은 뜯어 알았으면 바로 5번 했죠. 저뜻 몰라도 뭔 행운을 받았냐고. 그러면 1번. The king and the man knew each other since the war. 전쟁 이후에 이 왕하고 그 둘이가 뭐 알았다. 아니지. 그다음, they are on the same side in the war. 같은 편 아니고. The man succeeded in, 이거를 성공했다는 거잖아. 이거 아니고. 다친 거 아니잖아. 그럼 오버했네. 자, 잘 봐. 둘 중에 이렇게 했나? 4번, 5번 중에서. 근데 4번이 더 아니잖아.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효리야.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준영이, 야, 너희도 마찬가지. 이렇게 모르다가 나왔잖아. 그럼 잘 생각해봐. 4번은 100% 틀렸지. 왜요? 남자가 다쳤잖아요. 아니, 공격할 때 다쳤냐고. 아, 그거는 이거 해석할 수 있잖아. 100% 아니지. 근데 이건 어때? 이거는 100% 아닌 건 아니잖아. 네가 몰라, 네가 이거 물음표잖아. 그럼 당연히 5번으로 쌤, 야, 가야지. 오케이? 누구야? 예. 그러니까, 야, 닥쳐. 효리야. 그래서, 그러니까, 야, 너희들 잘 들어봐. 우리는 약간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모르는 단어가 나오잖아? 아니면 좀 아리까리하게 나오잖아? 그게 다 배우가. 그거 신기해. 근데 잘 생각해보라고, 효리야. 그지? 4번은 어때? 100%. 주영아, 맞아? 너 이거 맞았어? 근데 너 맞았냐고. 네, 맞아요. 아무튼, 100% 아닌 거는 제끼는 거야. 오케이? 네. 그니까, 아리까리한 게 있다고? 나 이거 잘 모르는데? 약간 좀 거시기하네? 잘 모르겠으니까 이거겠지? 이렇다니까? 사람 심리가. 아니야. 오케이? 야, 그리고 학교에서, 학교 수업할 때, 이거 선생님이 얘기 안 했나? 이거 뭐 property, fortune 이런 거 얘기한 적 없어? 예술 했어? 네. 아, 수업을 들어야지. 아니 이거 아 네. 수업을. 그러니까 이거는 봐봐, 학교 선생님이 알려준 거잖아. 맞지? 이거는 뭐 니들이 나한테 얘기하지 않는 이상 내가 뭐, 선생님이 뭐 얘기 뭘 했는지 모르잖아. 주영 그래 안 그래? 어? 이게 딱 그다음 날 기억나. 근데 학교에서 수영 많이 했어? 저 새끼가 수업을 안 되니까. 자, 아무튼 이거는 오케이. 효리가 그러면 일단 중요한 거는 이거를 바탕으로 앞으로 중요하고 이제 그거랑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효리는 수업할 때 선생님 그걸 잘 듣고 졸지 말고 하고 이렇게 완전히 아는 거는 100% 아닌 거는 이렇게 제끼고. 쌤, 2번이 아닌 2번이라고 한 애들이 꽤 있었거든요. 2번? 네. 뭐요? 그건 이제 찐따들이지. 해석을 못하는 거지. 같은 약간 편인데 왜? same side가 아니라 저는 전쟁이 같은 거기에 참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영어 실력이 딸린 거지, 그건. 그래서 너 2번에서 틀렸다고? 아니요, 저 5번에서 근데 여기 어떻게 해서? 아, 이게 기억이 나서? 당연히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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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자, 8번. 이건 뭐야? 표본이요. 아니, 그니까, 무슨 뭐냐고, 무슨. 글을 읽고 표를 빈 칸에 적절하지. 그래도 이쪽 있어요. 어. 뭐야, 이거? 이거 4번? 이거는 뭐, 그냥, 엥간 한 건가? 엥간이요. 저 나 때문에. 어, 답이 4번. The person who is next to you. 이게 적절하지 않은 거. 어, 오케이, 이거 괜찮지? 아. 와. 그 다음에, 9번은. 9번 1표 치고 맞았어? 네. 이거 그거잖아. 그거, 그러니까. 대화. 맞았어요. 저 대화는 진짜 안 맞은 거. 안 맞았어? 진짜 고민했어요. 그 가운데에 아웃스탠딩이 있어요. 아웃스탠딩? 난 가운데 아웃스탠딩 그거 때문에 헷갈렸는데. 맞아, 나 월킹이라 그게 몰라가지고. 근데 딱 번은 무조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이거. What? 이거 has met this. 어, 이걸 허락하지 않았다. 이것이 hold her back. 네, 뭔 뜻이에요? 이게 뭔 뜻이냐고? 네. 뒤를. 야, 그거 거기 안 나왔었어? 네, 나왔어요. 설명해주잖아. 네. 근데 그걸 나한테. 야, 니들, 씨. 니들 왜 복습하라니까 왜 그렇게 안 해? 그래, 안 그래? 니들 씨, 김말턴이 씨. 다 외워. 네. 아니, 그건 아니죠. 맞아요. 그건 아니죠. 대화문은 그래도 뭐. 다 외워, 다. 아니요. 다 외워. 그리고, 그리고요, 네. 저 대화문 그거 뭐 테스트 이런 거. 그거 안 하고 들어왔어요. 무슨 말이야? 이번에 그 너희가 이제 그렇게 할까 합니다. 그 한글 그러니까 일단 제일 기본은 해석이야. 해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 한글을 주고 영어를 줄 건데 영어 배열하는 거 있지. 그걸로 해서 배워. 전체 다 배열은 배열을 할 수 있지. 한글만 주고 총 하라고 줄 때. 어. 그러니까 배열을 해서 그냥 그거를 한 50번 해. 10번. 뭔 5번. 전체 다 해가지고 딱 보면은 바로 이렇게. 이렇게. 어? 알았어, 몰랐어. 서주영. 네? 알았어, 몰랐어. 6과 뭐라 나왔어? 그대로 나왔나? Hold her back. 야, 얘들아. 이거 그대로 나왔네. Has let this hold her back. 이씨, 너도 이씨. 맞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나왔어. 알았지? 이게 그녀를 뒤로 이렇게 hold her back 뒤로 붙잡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그녀가 뭔가 이렇게 그거 하는 거 막아서는 거. 주영아. 네. 뭐하냐? 서주영. 네. 뭐하냐고? 블로그 보는 거. 미안한 거 없다고? 이렇게 대놓고. 사운드 앤드 클리어. 이따 저 뭐냐 능력 아이스크림 하는 거 너무 이렇게 빼먹지 마세요. 아, 나 먹으라고. 땡큐. 자, 네? A고 그 다음에 B는 A는 아웃스탠딩이지? 네. 그 다음에 이거 엔딩 A 이거 내가 마지막 문장으로 내가 맨 마지막에 적던 거잖아 이거. 그거잖아. 메이크업. 메이크업 원스 이거 네, 이거 네, 이거 네. 이거 성적 나올 수 있다고 내가 주문한. 메이크업 원스 많이 될 거야. 맞지? 그럼 이 메이크업만 봤어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맞췄어. 그래서 맞췄어? 네. 야 마지막에 내가 아주 엄청난 걸 줬구나. 진짜 실례 한 수였어. 진짜 실례 한 수였구나. 와 씨. 그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찐단 거지. 어 그리고. 참 학교는 참 멍청해. 보통 모의고사나 수능 이런 거는
3개, 2개,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메이크업이 하나만 더 있었으면 틀릴 수도 있는 거야. 니들이. 그러니까 참 학교 선생님들이 멍청하다. 이거 보여줘야겠다. 아, 까만 새끼. 누구 하세요? 한국사람. 무슨 말 알겠어? 네. 근데 이거 해서 너희들이 조용아. 간신히 맞출 수 있었던 거야. 네? 알았어? 자, 그 다음에 10번 많이 어렸어요. 어리지 않네. 나는 Soaring, Towering. 이거 Take it for granted. It was something. 이거 이 Dreamed of 아닌가? 근데 이미지 바꿨구나. Dreamed of. 이거 원래 Only Dreamed of잖아, 그지? 아니 Dreamed of였나? Dreamed of. Dreamed of. Dreamed of. 잠깐만. 야, 10번은 아니 약간 거의 바꾼 것 같은데? 근데 저 4번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 The family in charge of the project paid. 이거 4번은 그렇지. Price create the familiar. 이거 unprecedented 아닌가? Unprecedented 이런 거. 아, 샹놈 새끼야. 새끼 들어본 적 없는. 전례 없는. 전례 없는. 근데. 아니었나? 아니 아니 이거 그거 아니에요? 5번 답 아니에요? 페이머스 브릿지 아니었나? 열 넘어간 이거 어떻게? 페이머스였냐? 나 다 그냥 본문이 똑같은 줄 알았는데. 아니 진짜. 그래서 그냥 오늘...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그러니까요. 친숙한. 우리 다리. 사랑하고 알고 그래가지고 친숙. 아니, 아씨, 쓰레기가 아주 씻어. 아니, 아니, 야, 쓰레기가 귀엽거든. 이 새끼들 졸라, 알까? 오, 이제 막, 100마리 나오더라, 이거. 귀엽다. 자들은. 잠깐만, 이 새끼가 겁내. 와. 그다음에 Dreamed of. 아 이거 Impressive라 났네. 그러니까 이거 Impressive. 그지? 그다음 In Charge of 그대로 나왔고. Imagine Dreamed of. 그러면 야 너희 학교 선생님이 이거 설명 한 적 있나? 아, Sorry. 안 들어요. 이쌤이 근데 야 이쌤이 그 쌤이가 영수스? 네. 오바가 민지쌤이었고? 근데 소꿉치다 아니에요? 소울? 맞아. 그래서 읽었는데 저도 읽었어요. 나 5번 5번 너 맞췄고 예. 나는 타월링 타월링 저건 줄 알았어요. 아니 비슷하잖아요. 아예 대박. 아니 근데 그 영수 쌤이가 그 쌤이 그 얘기 한 적 없어? 기억 안 나? 당황했나? 이거를 뭐 이거로 바꿀 수 있다? 했던 것 같아. 했던 것 같아? 네. 알려준 것 같아? 네. 아 이거 타워링 소울링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네. 진짜? 기억이 잘 안 나? 알려주셨다. 주영이는 이쌤 수업 들어? 네. 저 다 들어. 저도 다 들어요. 영영영 아니. 이쌤은 빼고? 민지 쌤은 다 들어요. 아 이쌤은 안 듣고? 영수 쌤도 딴지 다. 맞아요. 쌤 특정. 딴지 산다고? 딴지 쌤은 뭐라 그래? 아 그냥 조용히 딴지 돼. 자 소우가 소꿉치다 이런 거나. 야 넌 소우 쳐봐. 소사어로는 이게 뭐 그 자동사로 이렇게 쓰이는 거거든? 소사어로는 이렇게 소꿉치는 급증하다 소꿉치다 뭐라고? 뭐? 급증하다 또 소꿉치다 어 날아오르다 어 근데 호국으로 소꿉치다는
뭐라고? 허공으로 솟구치다. 타워링도 높이 치솟는데. 맞아. 근데 솟구치는 아니잖아. 좋아. 허공으로 솟구치다. 어. 로켓이 솟구치더라고 방금. 새한 고기 등이 높이 치솟더라. 자동차 산등이 높이 치솟아. 어디 산 산등이 높이 치솟아. 아 소사했다. 이거 소사해도 되네. 아 근데 이거 너희 학교 선생님이 얘기를 했을 확률도 있어. 근데 이것도 가장이라고 또. 근데 그럼 그 가장의 기준이 뭐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타워링은 소울링하고 비슷하다. 유니어다. 그리고 이것도 임프레시브는 감명 깊은이고는 친숙한 이야 다르잖아. 아이씨. 방법도자. 어? 아니 그럼 여기 오는 거 맞잖아. 주영 앉아봐. 알고 있으니까 친숙한 거 아니야. 어 주영 앉아봐. 그러니까 니들이 그 영주 쌤이가 교관이 쌤이 할 때 잘 들어. 누군가 한 명은 들어야 될 거 아니냐. 여기 진주 왔으니까 진주가 들을 거예요. 진주 들어? 아니 진주 들어요. 진짜? 그럼 나중에 진주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이거. Sorry, towering. 그럴까요? 수업을 들으면 없이. 자, 아무튼 이거는 이제 확인해야 되고 2번 이번에 이제 그대로 나온 거. 자, 3번은 네? 3번은 괜찮지? 이거 dreamed of, imagined. 네. 비슷하지? 이거 그대로 나왔고, paid a high price to create the impressive bridge. 위월 너무 때문에 친숙하다. 아, 우리가 보다 아니고 친숙하다? 네. impressive 기억 안 났지? 네. 아, 그래. 외우자, 해? 아, 자, 일단 뭐 이거 그렇고 그 다음 아 그 다음에 11번 밑에 있어? 아니, 저 옆에 있는 거예요. 자, 11번 이거 뭐냐? 4번 이거는 이거 보면 10월이요. 집어넣는 거지?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거 진짜 쌤이 이거는 이거 내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거지. 네. 니디드. 네. 어, 원래 알고 있었어? 네. 효리 원래. 지금 병렬. 어디 어디? 여기가 프로 어디? 맞아요? 어디? 프로포즈? 네. 나 병렬 아닌데. 왜요? 왜요? 내 사실 몰라. 근데 이거는 기억나. 니디드. 내가 또 마지막에 얘기했잖아. 내가 말하자고 얘기한 건가? 야, 너는 마지막에 장난 아니었다 너. 왜? 왜 이렇게? 하지마. 자, all the information and the last one 했고, if it has worked, I'm built, survived. 이게 성수령 2번. 그래서 다 알아듣는다잖아. 야, 이거 소설 2번 이거 너 다이어본 인펙션 했는데 에피소드를 뒤로 쓰세요. 아야 그러니까 not long after잖아. 네. 우주 게임 때문에 그런 말인가? 우주 게임? 아니 씨. 자 그래 전 이거 받았어요. 어 아 맞다고? 네. 어 이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 석시드는 거. 이거 별표요. 기억 안 났어? 아니 근데요 쌤이 얘기해줬던 거 기억나세요? 석시드가 제가 막 성공하다 했는데 쌤이 그거 아니라고 막 얘기해줬어요. 그래 그거 기억났어요. 계승하다. 맞아요. 어 그치? 근데 태어나? 맞아요. 아 맞아요. 잠깐만 찐따 새끼야. 야 새끼야 이거 어 하고 그 다음에 셀 수 없잖아. 그래서 팀을 했어. 뭐? 뭐? 네? 셀 수 없을 때는 리틀이잖아. 뷰가 섭섭한 거 알았어. 좋아. 좋아. 오케이. 그 다음에.
영미. 이형 맞았어요. 맞아요. 딜러노트. 딜러노트죠. 그제? 그래. 그 다음에. Other person can be. 네, 맞았지. 아, 이거 대타이밍, 대포인트라서 대포인트. 이걸 A. 아니, 대포인트 아니야? 어, 맞아. 근데 대포인트라다. 너쪽 기브, 너 기브 너이잖아. 아, 진짜? 해브 기브. 어쩌고 웨이팅이야, 진짜. 아. 너 맞았냐? 저요? 아니요. 이거 서술형이구만. 저희 월요일에 학교 안 가죠? 야, 그러면 뭐냐? If 다른 사람들이 other people other people other person이요? 아? other people 다른 사람 들이니까 if other people 훨씬 더 맞다. 만약에 맞았다면 head 아닌가? head head mean in charge of the project. 그지? 그 지점에서 포기했을 텐데 they would have given even would have pp. 이거 잠깐만. 근데 퀴즈도 되잖아. 퀴즈는 3번째나 똑같지 않아요? 맞아. 그거 본문에 본문에 잠깐만. 야, 본문에 이렇게 나왔네. Other people would have quit at the point. Give up 안 되나요? Given up. Given up 해도 되지. 근데 give up은 안 되지 않아요? 근데 맡았다면이라는 표현이 나왔었나? 이게 본문에 살짝 표현됐어. 만약 다른 사람이 그 맡았다면 나왔었어? 나왔었어요. 이사해지고. 아니 근데 어디 나왔었어? 그게? 여기 그래서 양선이 너 전 문제랑 그거 했잖아? 뭐? 뭐 인찰지 오브 그거 그거 페미 뭘 페미? 어디? 어디 인찰지 오브 어디 있어? 잠깐만 인찰지 오브 이거 없나? 아 알겠다. 아닌데? 더 밴드 나와야 돼요, 형. 아니야. 형? 그럼 이제 나도 밴드.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있는데 이게 좀 편향이 되어있어. 이거 이렇게 나왔잖아. Other people would have quit at the point. 그러니까 그 지점을 포기했을 텐데 나왔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맡았었다면 어디 있냐는 거야. 본문에 그대로 안 나왔지? 네. 본문에 나온 거를 좀 활용해서 해야 되는 거. 그러면은 맡았다가 이거를 활용하라는 거야. 근데 너는 이거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답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섞어놓은 거구만 이거.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 그걸 섞어놓은 거지. 그럼 이건 그대로 내진 않았네. 맞지? 네. 만약에 너라면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 과거 완료가 5가 되었는데 만약에 너라면 어디서 샀어? 인터넷에 살펴봤는 거죠. 그거 피니어 나온 거 인터넷에 맡아야게 오렌지 같은 거 장롱 같은 거 근데 파인애플 맛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파인애플 맛이 제일 맛있어. Other people have been in charge of project. 미란다 비니스다. 효리야. 네? 그래도 효리는 이제 비슷하게 쓰려고 했구만. 네. people. 요거는 조금 틀린 애들 많았겠다. 뒤쪽이 많이 틀린잖아. 요거는 왜냐면 섞어놨어. 섞었는데 이게 뭐야? 6관대 5가 문법을 적용시켜놓은 거야. 그러니까 섞어놓은 거지.
주어 동사 이렇게? 맞아요, 그렇지. 그렇게 됐어? 네. 어, 내가 보면 마지막 날에 잘했네. 네. 어, 그래. 아무튼, 그래, 오케이. 내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4번? 저희가 말했어. 이거는 흐름과 관계없는 거. 이거는 그렇지? 대신. 어. 우리 이제 틀렸잖아. 뭐 무슨 우리 학생 그거 한번 봐도 돼요. 뭐 뭐. 아까 그 방금 거. 네. 14번. 여기 14번 관계없는 거. 어. 아 맞지. 이거 말고 제 뒤에서도 관계없는 거 틀렸어요. 잠깐만. 너 3번 맞죠? 몇 번? 3번. 3번. 형력. 누구? Z 그 이거 알죠? 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거의 협력 그거 그냥 그대로 나왔는데. 아. 그래서 사주. 사주야? 네. 사주야. 공문이랑 그대로 나오고 다 똑같이 나왔는데. 그렇지. 야. 그래 지금 효리처럼 이렇게 어 그대로. 그 나머지 너 뒤에 틀린 거 맞아? 아니야. 방금 아니야. 근데 협력은 좀 아니지. 지영아, 14번 됐어? 네. 어. 그 다음에 15번은? 맞았어? 네. 이거 순서도 마. 왜? 야. 야. 닥쳐. 닥쳐. 야 이거 15번은 그거구만. 모의고사. 아니요. One of the difficulties I've had in starting a new and last in with my friends is I started promoted to get men soon showed interest but most of them said they couldn't actually join the club. Why? Because, they didn't have their own guitars. 기타가 왜 나오지? 이거 대학원 아니에요. 대학원. 대학원이었어? 네. 근데 이거 처음 보는데. 나 여기 처음 봤는 거 알았어. 나 봤어. 쌩이 잠깐만. 아니 잠깐만. 쌩이 알고. 태양은 내가 알려줬다고? 네. 태양은 여기. 저 그때 수업 안 나왔었는데. 수업 안 나왔는데 알았어? 네. 태양. 영상 보고 말했어. 영상 보고 말했다고? 네. 그럼 어디 있지? 태양. I was fascinated by the book. One of the difficulties I've had was starting a new. 뭐 동아리. 야 씨. 동아리가 가입 그거지. 야 이거 거기서 나왔구만. 거기 라이트에서 나왔구만. 육과 라이트. 육과 그 모델 라이팅. 있는데 거기서 나왔구만. 아 이것도 됐다. 시작. 자 주영아 이거는 그러니까 지난 시험에 안 나와서 이거는 따로 설명 안 했는데. 네? 이거 지난 시험에 안 나와서. 네, 이거 확인해서 한 거예요 제가. 그렇지. 그러니까 영수. 그런지 안 풀어요 영수. 뭐라고? 연습 때 문제 안 풀어요. 막 뭐 몇 분 안에 빨리 풀라고. 아씨, 못 풀어. 아무튼 그러니까 주영이 너는 이제 학교에서 했던 게 기억이 났다는 거다. 네. 맞지? 어. 오. 근데 효리랑 선진이는 그냥 이거 풀었던 거지? 네, 저쪽은 외부지는. 맞아요. 진짜 저거 마지막에 들었어요. 맞았어 그래서? 어. 아 그래. 아무튼 이거는 거기 라이트에 나왔던 거야. 아 야. 그리고 성준형 4번. 야 이거. 네? 앞쪽에. 야 이거 레고 디자인 이미지잖아. 저 그거 맞았어요. 들었어요. 리틀 어. 나 리틀 디자인 이미징 그. 잠깐만. 이거. 너 다 맞았어? 네, 아니 그 저 이거 앞부분 맞았다고? 끝에는 맞았는데 이거 이슬 이거 조금 이렇게 해서 맞아요. 이슬 못 썼어요.
아 진짜. 지우면서 해, 지우면서. 아니 맞아? 그러니까 나 지우면서 했는데 컴퓨터로 지워가지고. 아씨. 야 잠깐만, 리틀 디나의 이미지 이건 많이 여러분 나왔지 않았냐? 그거 쌤. 쌤이 그 학교 프린트. 맞아요. 내도 나오고. 내려 디라인이면 재능이었어. 근데 야 얘들아, 이거 리더 디자인 이미진 하고 여기 뒤에는 뭐야? 내가 거기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을 거라. 야 이거 그대로 나온 건데? 그대로 나왔다. 학교 프린트? 네. 그대로 나왔다니까. 쌤, 아니 근데 저 이거 본 거 아니세요 이제? 본 거 할게요. 이제 봐. 쉣. 자, 학교 프린트 그대로. 문법 프린트. 학교 문법 프린트. 야! 아니야. 네, I will be doing it. 이거 뒤에는 맞췄나? 네. 그래, 뒤에는 맞췄어. 대박이죠. 뒤에는 너 어떻게 맞췄냐? 그 해석. 와, 영자. 아무튼 이거 오케이? 네. 학교 프린트. 그 다음에 16번 이거는 모의고사인가? 네 맞아요. 이거 릴레이티브. 이걸로 해가지고 반대. 앱솔루트는 절대적인 거고 이거는 상대적이다. Shoes are not dirty. 이거 상대적이라고 그랬지 이거. 네. 이게 핵심이잖아 이게 지금. 맞췄어요. 이거 yes. 모의고사. 그 다음 17번은 뭐야? 이거 틀렸어요. 빈칸은 이거마. It's important that you think independently and fight for what you believe. 근데 네가 그거를 좀 다른 걸 해야 된다. 이거 confident 아니야? 맞아요. 야 이거 그대로 나온 거잖아. 자신감. 네. 여기는 제대로 안 됐어. 저 끝쪽 안 돼. 이제 좀 끝쪽.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자 이거 그대로 나왔어. 그대로. 그대로. 이것도 그대로. 그 다음에 18번. 18번은 뭐야? 이것도 그대로 나왔을 거 아니야? 에딩이라길래 뭐 잡다보다 하면 당연히. 당연히 뭐? 아! 너 모의고사에서 많이 했어, 뭐? 어차피 불러. 네. 아이고. 아이고, 너무 연습해. 야, 이거 18번 이거 뭐야? Increase. This will increase cost and almost certainly. 그 다음에. Reduce? 네. 나 모의고사 다 맞았는데. 모의고사 다 맞았다고? 네. 이거 맛있어? 네. 야, 근데 이거 뭔지 알지? 네. 이게 뭐야? 그 효리야. 다른 애들이랑 경쟁하면 맞아요. 이것이 비용을 증가시키고 수익성을 낮추는 거잖아. 네. 근데 넌 받을 수 없구만. 맞아요. 너희 뭔 생각이지? 모의고사 이거 봤어 안 봤어? 이거는 조금 안 봤어요.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뭐 안 봤어요. 이것도 그대로. 그러니까 효리야 네? 아예 안 보진 않았을 거 아니야. 맞아요. 보긴 봤네. 나중에 하다 보니까 네. 복습할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복습으로 반복을 많이 못 봤다 그 말인가? 네. 내용은 좀 알고는 있는데 흐름은 알고 있는데 왜 이 생각을 했지? 비용이 왜 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왜냐면 우리는 내용, 본능적으로 비용이 줄면 좋고 그 다음에 수익이 늘어나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네가 이제 약간 낙천적인 그런 긍정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인 거지. 그지? 네. 근데 이제 내용상 보면 그 다음에 이거는 아 이거 고민했는데 이걸 풉니다.
이미지네이션. 쌤 이거 근데요. 2번 찍은 애들도 있어요. 2번? 네. 뭐냐? 자, 다양성 도전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상상력을 하는 것은 이거 5번인가? 네. 그럼 너 2번, 5번 중에서 헷갈렸구만. 네. 그 small disagreements 이게 전체 내용이 이거 그 창의 창의성이잖아. 네. 뭔가 상상력은 아닌 것 같아서. 내 상상력이지. 그 다음에 20번. 이거 됐어요. 이거 됐어요. 다음이 3번이야? 네. When a net business deal would have been impossible using a widget. 이거 불가능했을 거야. 네. 이건 기억났어? 네. 여기는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예. 여기는 이제 내려놨고. 다음에 21번. 아, 이거 틀렸다. 뭐 이것도 다 맞았다네. 이거 이것도 다 맞았어. 21번은 You show them off so that everyone can learn from them. 저 3번 됐어요. 이거 틀렸다고? 네. 왜 2번인지 알겠어? 네. 아니 근데 아직도 헷갈려. 아니 헷갈려? 선생님 맞았어? 저 아까 그 소울링 빼고 다 맞았어요. 아 그래? 아 그리고 선생님 깎이고? 네. 그거 한 3점 몇 점 깎이고 나머지는 다 써서. 와. 아 씨발. 이미지 나 진짜 개빡치네. 아 조영아. 네. 자 봐봐. 너가 이거지 이렇게 하면. 자 1번 뭐야? One big difference. 큰 차이. 과학과 스테이지 매직. 이거의 차이는 네. 마법사들은 이거를 숨기는데 네. 과학에서는 너는 이거를 네. 공론화 시킨다는 거지. 네. 이거를 오픈 시킨다는 거야. 주영아. 네. 그러면 너가 지금 3번이라고 했지? 네. 근데 이거 봐봐. 너는 그것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지. 네. 그래서 모두가 배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이런 방식으로 너는 모든 사람의 경험에 이걸 이점을 얻고 근데 너 자신만의 그 독특한 그거 그런 실수라는 것을 통해서 너 자신만의 어떤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것 또한 한다. This, by the way, is another reason why we humans are so much smarter than every other species. 그건 그렇고 이것은 또 다른 이유다. 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똑똑한지. Every other species. 주영아. 네? 이거 왜 3번 안 될까? 저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이런 다른 사람의 경험 해가지고 너의 그 실수 어쩌고 그거 한 다음에 그러니까 너는 이걸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디스 바이더고요.